그쵸. 그 전에는 끊을 거고, 뭐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10시 안에는 끄지 않을까. 그래도 뭐 제가 최근에 인스타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온더스트리트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최근에는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인 거고, 저 그냥 뭐가 떠 있는 영상, 그런 오늘 엠카운트다운 그 영상만 봐도 그 1위 이제 후보에 있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제이콜이 갑자기 나오잖아요. 엠카에 제이콜이 나오네. 약간 이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, 자 그만큼 좀 되게 신기한. 그래도 뭐 사실 오늘 라이브로 뭔가 그냥 빠이빠이 저 갑니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래서 가기 전에 진짜 한번더 안부를 뭔가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한번더 키도록 할게요. 여러 가지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또 멋지게 또 음악을 들어주신, 재밌게 음악을 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 뭐 표현을 막 거창하게 안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다 보고 뭔가 느끼고 있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라이브를 좀 켰고요. 아, 그리고 그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. How do you like Jimmy's album? 지민이 앨범은 딱두 곡밖에 못 들어갔어. 그래서 저도 나오면은 24일이죠. 나오면은 좀쭉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, 좀 개인적으로 좀 다크하다고도 듣기는 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, 지민이가 사실